안녕. 아타파지 파스팅을 올리고 나니 중간 과정은 다 빼먹고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왜 살이 안 빠지냐고 불평을 하거나 몸이 더 힘들고 나빠진 것 같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 실컷 고생하며 힘들게 파스팅을 해도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하게 돼. 절대로 굶기만 한다고 살이 빠지거나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 이미 탄수화물 대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 대사 방해 물질과 중금속이 마이토콘드리아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 장내 유해균이 뇌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사람,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굶는다고, 키로제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몸이 바뀌지는 않아. 그런데 또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대사 전반을 리셋하는 방법을 설명할게. 부작용 없이 빠른 효과를 내려면 파스팅 전에 꼭 해야만 할 것이 있거든. 청소시설 기름칠하기, 독소를 다시는 들어오게 하지 말 것, 그 다음 독소 제거, 해독기관이 잘 돌아가게 정비하는 거야. 디톡스 과정 중에 쏟아지는 물질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해독기관이 일할 준비를 갖춰야 하거든. 해독기관이 일을 해서 보내는 과정에 림프에 독소가 쌓이면 염증을 일으켜 가래토시라고 불리는 건데, 목 아래나 사타구니에 계란 같은 알이 생기고 아프고 붓게 돼. 해독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간이잖아. 그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메슬레이션이고, 간해독 영상하고 메슬레이션 영상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영양제를 채우면 돼. 그것 없이 하면 넘치는 독소로 간, 신장, 피부, 온몸이 더 나빠지거든. 물론 디톡스 중에 이런 기능이 회복되지만 디톡스를 잘하기 위해서도 간해독과 메슬레이션에 필요한 영양 조건을 갖춰야 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림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스킨 브러싱, 온몸 두들기기, 사우나, 인프라레이드 사우나 같은 것들이 좋아. 여기서 잠깐, 비만은 폴레이트에 관련이 있거든. 한국에서는 비만과 폴레이트 얘기를 하면 너무 생소하겠지만 수많은 연구들이 있거든. 저 위에 오비시티라고 보이지? 오비시티가 비만이거든. 하여튼 폴레이트 섭취가 낮으면 뚱뚱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엄마가 임신 중에 폴레이트가 부족하면 비만 유전자가 켜지는 거고, 그러니 내가 메슬레이션을 열심히 얘기하는 거야. 나도 비만으로 태어났거든. 다섯 살까지 유아기 비만이었어. 눈과 코가 살에 파묻혀 있었어. 그런데 난 야채와 나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린 셈이지. 인프라레이 사우나가 독소 제거 효과 이외에도 너무나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 가서 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또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직구해서 욕실이나 침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 또 흔히 집에 있는 미용기구에도 LED 라이팅이 있는 것이 있으면 얼굴뿐만이 아니라 림프절에 사용해봐. No Retox란 말은 내가 만든 거야. 독소를 다시 만들지 말자는 의미거든. BPA, Phthalate, PFOS를 해독하는 방법, 낙이나 마그네슘을 섭취해서 간 대사 메스틸레이션을 잘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즉,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든 생수 마시지 말고 오거닉 생리대 사용하고, 속옷도 가양하면 밑부분은 면이나 실크로 된 것으로 하고, 화장품은 색조 화장을 제외하고는 기초 단계는 유기농으로 다 바꾸고, 세제는 베이킹 파우더나 과탄산 세제를 베이스로 한 것으로 바꾸고, 특히 섬유 유연제는 결국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니까 사용하지 말고, 치약은 염소가 안 들어가고도 충치균인 뮤탄스균을 죽이는 자일리톨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를 죽이는 메스티오일 들어가 있는 정말 좋은 효과적인 제품이 많이 나와 있거든. 그리고 알루미늄 냄비나 포일, 플라스틱이 녹아나는 전자레인지용 그릇,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중금속은 머리카락 염색, 퍼머넌트 기간을 늦추거나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고, 약수, 통곡물, 견과류 껍질, 중금속 검사 표기 없는 약초나 차는 피하고, 기본적으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만 해. 파스팅을 할 때 이런 물질들이 방해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내는 거야. 대사 방해 물질이 호르몬을, 중금속이 메슬레이션을 방해하는데 뭔들 제대로 되겠어? 디톡스는 첫째 대사 방해 물질과 중금속
디톡스 그리고 캔디다 디톡스는 아니는데 살을 빼는 게 목적인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독소가 지방세포에 있기 때문에 키토시스 단계에 돌입이 어려워. 그래서 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체질이 바꾸는 과정이 아주 힘들게 와. 어떤 사람은 36시간 만에도 오는데 어떤 사람은 72시간이 지나도 안올수 있거든. 대사 방해 물질들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혼돈시켜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주는 렙틴 호르몬을 나오지 않게 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마구 분출이 될 수도 있거든. 게다가 어타프파지 단계에서 이런 물질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몸이 더 아파질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림을 설명해 볼게. 세포의 보라색 수신기에 원래 호르몬이 와야 되는데 하늘색처럼 호르몬이 오는 걸 방해하거나 그 호르몬이 들어갈 자리에 초록색처럼 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면 세포는 대사 방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 지난번 어타포지 영상에서 우리 세포를 만드는 기본 단위인 단백질 합성에 관해서 설명했잖아. 호르몬이 수신기에 제대로 들어가서 DNA를 복제하고 복사해서 해독해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정상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운데 그림처럼 그 수신기에 호르몬 흉내를 내고 들어가서 세포가 해야 할 것을 바꿔버려. 아니면 오른쪽처럼 세포 활동을 방해해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 캔디다 디톡스야. 망가진 장과 뇌의 신호체계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 대사 방해 물질을 들여오지 않거나 중금속 디톡스를 해서 배출시키면 바로 효과를 보지만 캔디다 디톡스 과정은 정말 힘드니까 아주 서서히. 하지만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해. 중간에 멈추면 다시 번식한 놈들이 정말 힘이 세져서 두 번째 시도하면 더 힘들고 기간도 길어지거든. 예전 이론은 만일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정신병이 생기면 그 원인을 심각한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이라고 진단하고 정신치료하고 약물 복용을 했어. 하지만 현재 이론은 장내 미생물과 뇌와 장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생겼다고 판단해. 심각한 스트레스, 항생제,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을 원인으로 보고 있고, 식생활을 바꾸고 좋은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넣어주는 걸로 치료를 하거든. 특히 FMT는 다른 사람의 장에서 좋은 미생물을 추출해 환자에게 넣어주는 거야. 요즘은 크론병이나 IBS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을 이제는 정신병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어. 건강한 딸의 변에서 추출한 미생물로 엄마의 우울증 치료를 했는데, 우울증은 치료됐지만 몇달 후에 엄마가 엄청난 비만이 됐다는 리포트가 있어. 정신은 건강하지만 뚱보균이 있었던 딸에게서 그 뚱보균까지 같이 와버린 거지. 이런 것이 궁금하면 예전 알릴레오 한가위 특집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서 했었거든? 강기갑 전 의원의 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봐. 재미있어. 장과 뇌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보여줄게.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이 온몸 전체를 지배하면서 통신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장내 내부 미셈에서 장펩타이드가 나와서 뇌의 내부 미셈으로 신호를 보내서 통신을 하거든. 그리고 조직 간의 통신은 좀 자세히 보여줄게. HPA축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 스트레스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감지되면 부신에서 코르티졸을 분비되도록 시키는 거야. 원래 코르티졸은 염증을 낮춰야 하는 기능이 있거든. 하지만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장내 유해균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높아지면 HPA축이 너무 활성화되어서 미쳐버리는 거야.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과 우울증이 오게 돼. 그리고 사이토카인과 5-HT 트리토판 대사는 장내 나쁜 균의 대사산물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려면 또 메스레이션 그림을 봐야겠지? 사이토카인의 원료인 호모시스타인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5-HT와 트리토판 대사는 바이옵테린 서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제대로 신호가 들어가지 못하면 세로토닌이 못 만들어지니 불면증이 오고 도파민이 생성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물론 이 서클은 비타민 6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알루미늄이 방해하지 말아야 해. 결국 이 모든 것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자살 충동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만큼 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자기가 원해서 파스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이 짜증내는 사람들은 제발 캔디다부터 먼저 정리해. 그리고 우울증으로 약을 먹거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건 위험의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야. 최초 몇 번은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병을 만성화, 고질화 시킬 뿐이거든. 특히 노화나 MTHFR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메슬레이션 자체가 떨어지거든. 그 상태에서 그런 약들을 복용하면 메슬레이션은 더 떨어지거든.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어. 정신분열 환자 내에서 MTHFR 이상이 높은 퍼센티지로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신분열 환자의 장내 세균은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이 새로이 발표되고 있거든. 이제는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도 장내 세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 대사방해물질, 중금 속 캔디다를 없애야 되는 이유를 좀 찾은 것 같아? 간대사와 메슬레이션을 활성화시키고 대사방해물질과 중금속을 들여오지 말고 중금속과 캔디다를 청소하는 것 이외에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 한국인들은 ABCC11 유전자를 0.06%만 갖고 있대. 그냥 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없어서 좋은 것은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 그리고 마른 귀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 세계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기도 하거든. 워낙 잘 씻는 민족인데 냄새도 안 나니까 디오드란트가 팔리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고. 그런데 이 귀찮은 유전자도 하는 일이 있거든. 쓸개즙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거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쓸개즙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게다가 MTHFR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쓸개즙 분비를 못 하거든. 고로 MTHFR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은 쓸개즙 생성이 불능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야. 꼭 쓸개즙이 포함된 소화 엔자임 복용이 필수야. 코엔자임, 레스베르스톨, 코르시틴, 파이스틴, 비타민 A, D, E, K, 오메가3 등등등. 이 수많은 영양제도 지용성 영양분을 대사하는 쓸개즙이 없으면 소화되지 않은 대사산물로 결국 우리와 피와 장을 더럽히는 독소가 되어버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양소의 부족으로 병을 일으키는 거고. 생약, 한약 소화제 먹는다고 내가 먹으라는 양약 소화제는 구석에 던져놓는 것좀 그만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유전자 이야기까지 하겠어? 제발 쓸개즙 들어간 소화제 좀 먹어. 모든 건강의 기본은 소화제야. 이제 대사 리셋할 모든 준비 설명은 다 했거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파스팅을 해보자고. 우선은 중장년을 위한 아토파지 파스팅을 올렸지만 곧 20대를 위한 살 빼는 키로 파스팅도 올릴 거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한 장내수 파스팅도 올릴게. 오늘은 잔소리만 한가득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사랑해.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